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 즐겁고 신나는 빛에 대한 이론,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지 아니면 독일지는 어, 모르겠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아마 어, 지겹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은 이것만큼 어, 약이 되는 그런 사진 수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가지고 어, 열심히 어, 다시 이번 어, 시간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알려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크기에 따른 변화 그리고 상대적 거리에 따른 변화 어떤 변화죠? 부드럽고 딱딱한 성격의 빛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저번에 다 알아보셨죠?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은 딱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진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어, 예제 일러스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 개미를 만약에 촬영한다고 쳐요. 이 개미를,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개미에 맞춰가지고 촬영하는데, 스피드라이트를 뒤에 딱 댔어요. 그러면은, 개미에 비해서, 몸집에 비해서, 음마하게큰 조명이죠. 음마하게큰 조명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밝은 그런, 어 부드러운 그런 조명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만약에 스피드라이트를 사람한테 쐈다. 그러면은,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스피드라이트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딱딱한 조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런 쪽으로 그 보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레임의 크기, 프레임의 크기가 아예 다릅니다. 개미를 찍을 때는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죠. 이 작은 부분의 크기에 그대 비례한 그 피사체 개미의 피사체에 비해서 조명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그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물체가 있죠. 이 물체가 있는 데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뒤에 이제 그림자가 이게 벽이에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조명이 점광을 일 때는 그림자가 딱 날카롭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이 그, 이 피사체에 비해서 이 조명이 크신다. 그러면은 이이이 부분뿐만 아니라 부분 이쪽에서도 빛이 들어가겠죠. 모든 곳에 야, 빛이 이발닥 면적이니까 다 들어가니까는 아무데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이 쭉 돼가지고 이렇게 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그이 어, 개미를 촬영할 때이 소프 어,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개미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 빛이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어, 성격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요 사람 사람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조명이 스피드라이트가 아까 말했듯이 그림자가 봤을 때그의 점과 같은 굉장히 그, 그 작은 조명이기 때문에 그이 이런 그림자가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부드러운 조명이 되지 않고 똑같은 조명인데도 딱딱한 조명이 됩니다. 피사체에 비해서 조명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빛의 성격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막 거대한 자동차를 찍어요. 거대한 자동차를 찍는데 부드러운 조명을 이용해서 찍고 싶어.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큰 조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굉장히 큰 광면적인 조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그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리에 따른 어, 피사체가 여기 있고 조명이 여기 있어요. 이 만한 크기 이 만한 피사체인데 이 만한 크기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가까이 가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어, 부드러운 성격과 딱딱한 성격이 굉장히 바뀝니다. 어, 이것도, 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 아까 봤던 그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자가 생기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 그라데이션 될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가지고도 빛이, 어, 성격이 굉장히 변합니다. 어, 예제로 이렇게 육면체를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은, 어, 두 가지 그 다른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자마자 바로 어떤 조명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법 날카로운 그 구체적인 그림자를 만드는 이 조명과 굉장히 흐린 그림자 만드는 이 조명은 실제로 똑같은 조명이에요. 똑같은 조명이지만은 이게 조, 그 상대, 이 피사체가 하나는 피사체 가까이 조명이 있는 거고 하나는 굉장히 피사체 멀리 조명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어, 요렇게 이,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이 그 빛의 부드러운 정도는, 이만한 사이즈의, 어, 엄브렐라를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어, 양의 부드러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를 피사체 가까이 설치했느냐, 멀리 설치했느냐, 그에 따라가지고도 어,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어, 이, 이, 사람을 찍느냐? 아주 작은 미니어처를 찍느냐? 그렇게 해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를 많이 봤을 거예요이 조명에 뭐 주로 스피드라이트에 뭐달수 있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이상한 그런 그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소프트박스네 뭐 리플렉트네 뭐뭐뭐 뭐, 뭐 무슨 옴니바운스네 뭐, 뭐 뭐네 뭐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슨 디퓨저에뭐 이러면서 많은 악세사리가 나요 여러분들이 그 리뷰에서 보셨던 그 대부분의 리뷰는 이액세서리를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고 작은 장난감 해봤자 뭐 <laughs> 액션 피규어 해봤자 고그 정도 사이즈를 갖다 놓고 예제 사진을 다 촬영했을 거예요. 그 아마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가도 아마 그런 식으로 다 되실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 어~ 그~ 어, 기만이죠. 기만. 고소를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laughs>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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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르시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찾아가지고 다들 보시면은, 그런 작은 액세사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프트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 대부분의 그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조그만한 것들을 전부 뭐 인형 장난감 이런 걸 가지고 샘플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없이도 이미 소프트박스 그 에, 스피드라이트 정도 광면적이면은 그 이미 부드러운 조명이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은 마하게 부드러운 조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 어, 보여서 샀어 사가지고 사람을 딱 찍어보면은 어느끼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감성의 동물이죠 막 다르다고 막 자기 세뇌를 시키면은 실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달라요. 다르겠지. 물리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프로톤 단위로 갔다가 광자 단위로 팍팍팍 찍어가지고 보면은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어 실제 기대했던 그런 유의미한 그런 부드러운 빛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광조절 액세서리를에 어 대한 리뷰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장난감 이런 거좀 안한 거, 거 갖다놓고 찍으면은 이미 그볼 필요도 없어요. 그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사람을 내가 찍겠다. 그러면은, 어, 어 최소한 이 소프트박스 사이즈가 이만한 건 돼야 됩니다. 이만한 거. 최소 한변이 1m는 넘어가야지 얘가 좀 부드러운 빛이 되고, 엄브렐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죠. 그 소프트박스도 이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스피드라이드 다는 거. 이렇게 조그만한 장난감 같은 것들. 걔를 갖다가 달아놓고 모델을 한 2, 3m 떨어진 데서 퍽퍽 찍으면은 똑같아요. 거의. 아, 물론 다릅니다. 그, 아까만 광자 단위로 분석하면 다르겠죠. <웃음> 과학적으로. <웃음> 막, 그기 어, 그, 나사의 연구진이 붙어가지고 분석하면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바라보는 유의미한 그 정도의 굉장한 차이는 없다. 물론 작은 차이도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어, 부드러운 조명이 아니다. 엄 브렐라는 최소 1터가 돼야 됩니다. 지름이. 최소 1터가 돼야지. 사람을 찍으려면.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피규어 같은 걸 찍겠다 그러면 악세사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에포 용치만 갖다 놓고 찍어도 음마하게 부드러운 조명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 그, 그 디퓨저 천 이라든지 혹은 저기 반투명한 트레이싱 페이퍼 같은 걸로 갖다가 네, 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사판도, 거기, 그, F형 주안 반사판으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피규어에 비해서는, 어, 음암한 거죠. 사람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은, 적어도 2m, 1m 짜리 반사판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거기 그, 되는 것이, 그, 쉽고, 어, 간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막크다하고막 이런 게그 자랑하려고 막 크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그, 그게 커질 수밖에 없고, 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어, 예를 들류헐리웃 같은 데서 영화를 만약에 촬영을 한다. 그러면 왜헐리웃을를 예를 들었냐? 그애들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어, 이 사진 영상 집단이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액션 씬을 찍는데, 거기 부드러운 조명이 감독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 하늘을 디퓨저로 쫙 덮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스크린에 잡히는 정도의, 그것이지만은, 막한 20m, 30m도 그냥 확깨어버려요 디퓨저로. 어, 굉장합니다. 그, 어,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실제 뭐 한국 영화에서 볼수 없는 그런 화면빨, 화면빨이, 그, 물론 걔네들도 뭐 색보정이나 이런 거 후반 작업을 잘하기도 잘하겠지만은, 어, 촬영할 때부터 이미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몰라서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소프트박스가 이제 큰 거, 가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은 비슷해요.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 엄브렐라도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이 비슷해요. 하지만은 사람을 찍겠다. 그러면 최소 1m짜리는 돼야 된다. 소프트박스라면한변이 최소 1m는 돼야지 걔가 효과가 있다. 뭐, 요렇게 요만한 거 뭐, 이렇게 모양은 소프트박스인데 이렇게 스피드라이트를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찍찍이로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것들 아까 그런 거는 전혀 그런데 그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갖다 놓으면 은 나중에 짐될 거예요 아무튼 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굉장히 그래서 사진에서는 그 피사체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거는 어, 다 실리고 어, 작은 피사체면 작은 피사체일수록 찍기도 간편하고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조명을 가지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가급적 광면적, 광면적이 큰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 피사체랑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쉽죠? 그러면은 여러분 딱딱한 조명,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겠다. 그림자 놀이 하는 거를 배경에 이제 뒤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 이렇게 그 그림자 놀이를 그 비치는 걸 촬영하겠다. 그러면은,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조명을 하면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액세서리 를다 빼고, 작은 그 면적에서 빛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림자가 나름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상으로 다, 그 경험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그 휴대폰에 나오는 그 굉장히 짬 점, 그건 실제로 뭐점 같이 보이는 그 LED에서 나오는 빛이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죠. 막 그림자 노래를 딱 좋아요. 그렇게 작은 조명일 경우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 피사체랑 광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질수록 선명한 그림자가 나오겠죠. 소프트박스도 한 20m 떨어뜨려서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어 선명한 그림자가 나올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조명을 이용한 사진을 촬영할 때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어, 어떻게, 어, 이 이론 시리즈 세 편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이제 지겨운 이론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이제 즐겁게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다음에,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